노년의 삶을 위한 지혜 18 예술활동. 노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활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합니다. 예술활동은 이러한 지혜를 표현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예술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과 성찰. 그림 그리기. 노년의 삶에서 느끼는 감정, 기억,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글쓰기. 일기, 시,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혜와 통찰을 기록하며 후손에게 남길 유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사회 참여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음악 활동.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작곡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례. 지역 사회 합창단에 참여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악기 연주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의식 함양, 전시회 및 공연 참여,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사례.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연극 공연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 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례.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거나 병원에서 음악 공연을 통해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3. 예술활동을 통한 인지, 기능 증진과 치매 예방. 미술활동. 그림 그리기,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은 손과 눈의 협응력, 공간 지각 능력, 창의력 등을 향상시켜 인지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꾸준한 미술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를 얻거나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악 활동. 음악 감상,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등은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례.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울증,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4. 예술 활동을 통한 신체 건강 유지. 무용. 춤을 추면서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라인 댄스, 방송 댄스 등 다양한 춤을 배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연극. 연극 활동은 대사 암기, 동작 연습, 감정 표현 등을 통해 뇌 활동을 촉진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지역 극단에 참여하여 연극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건강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예술 활동을 찾아 즐겁게 참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